11월 20일 6시 1분입니다. 아,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네요. 우중산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걱정입니다. 우비는 가져오긴 했거든요, 지금. 탐방로 있고. 가늠사 코스고요. 신분증이요? 네, 신분증 먼저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잠깐 12시 정도에는 비가 멎인다고는 하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조명 잘 가져왔네. 초반에 다행히 거의 1시간 정도는 솔길을 걷는 거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상을 이런 길을 쭉 따라 올라갑니다. 핫팩을 앞쪽 주머니 양쪽으로 하나씩 넣었더니 땀이 삐질삐질 나요. 비가 11시에서 한 1시까지 잠깐 멈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백록담에 가 있지 않을까. 2시부터 또 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래서 백록담 보고, 예, 잠깐 멍 때리다가 내려오겠습니다. 아예 곰탕입니다. 곰탕 지금. 가늠사에서 2.3km 45분 정도 왔고요. 예. 앞으로 0.9km 가면 목교가 나오네요. 목교에서 개미등까지 1시간 반. 여기 엄청 쓸 것 같아요. 개미등에서 샘터. 예. 그 다음에 백록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오, 한참을 내려가네. 목교의 시작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거의 깔딱고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 목교라는 게 경사도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계속 이제 오르막입니다. 화장실이었구나. 화장실. 탐나 계곡 화장실. 1.2km 거의 1시간 가 개미등이고, 개미등에서 삼각봉까지는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2시간은 가야 되는 거야, 삼각봉 대피소가. 3m. 아, 다 왔네, 삼각봉. 아, 우중 캠핑 하시는 분이 꽤 많네, 그래도. 삼각봉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 9시나 됐으려나?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11년 전에 영상 앨범 산 촬영했을 때 여기서 1박을 했었는데, 아,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 건물에서 출연자하고 같이 잤는데, 11년 만에 왔습니다. 9시가 안 됐어. 삼각봉 대피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보통 11시 30분 이전에 오셔야지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서가 경치가 너무 좋은데 지금 와, 완전 곰탕이라서 얼마나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삼각봉이 정말 기세가 등등하네요. 삼각봉이. 와, 곧 쳐들어올 것 같아요 저한테. 와, 압도당하네, 압도당해. 여기서 2.7km 구간인데 1시간 40분. 2시간 정도면 가는 거야 이게 지금? 2.7km니까 1시간 40분이네. 2시간 정도 저는 잡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겨울에 오면 여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와, 계단이 그래도 보이네요. 왕관바위는 보이네요. 이게 많이 굉장히 기울었네. 여기 식수를 한번 받을 수가 있네요. 아, 음영수는 아니네요. 음영수는 아닙니다. 이 구간이 제일 예뻐. 예쁘지 않아? 눈 오면 여기서부터 이게 구상나무거든? 너무 예뻐,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저 중간까지 너무 예쁜 구간이야, 겨울에. 눈 내리면. 겨울에 오면 너무 예쁜 구간. 나 이 구상나무가 예뻐서 집에다 심었어. 이거 만져본 적 있어? 만져봐봐. 아니 향은 안 나는데. 여기 열매가 열려. 빨갛게. 1년 내내 푸르르른. 소나무처럼. 이건 조리대. 올라오면서 계속 있었잖아. 조리대라는 대나무과. 와, 진짜 환상적이다. 와, 아, 너무 예쁘다. 와, 와, 완전 수채화네, 수채화. 1시간 20분 걸리네. 아, 백록담이 안 보이겠어. 아, 용진각 대피소가 있었던 자리구나, 이게. 여기가 겨울에 올라가면 정말 최악이야. 제일 힘든 구간. 이 계단이 아예 안 보이니까. 아. 오, 다리야. 다리가. 와, 힘들긴 하다. 1600. 1950이니까 350만 올라가면 돼.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이렇게 변색이 됐네. 와. 헬기가 여기 앉는데. 해발 1700.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역시 정상이 가까우니까 바람이 세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바람은 바람도 아니죠 지금. 아유, 주먹나무가 다 고사가 됐네. 아, 구상나무 주먹나무인데 이거는 구상나무입니다.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이럴 줄 알았어. 아, 정상 왔습니다, 드디어. 예. 백록당 표지판이나 찍고 가야 되겠네, 표지석이나. 아. 백록담이라는 게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아쉽지만 가야지 뭐. 다음에 다음 달에 와야 되겠다. 아, 인생의 한 가지를 또 배우고 가네요. 네, 높은 건 산이고 낮은 거는 바다야. 삼각봉 가서 김밥이나 먹자. 밥 먹고 가자고요. 밥 먹고 가겠습니다. 난 천국에서 사왔어. 천국 김밥. 삼각봉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11시 30분 전화로. 김밥을 잘 먹고 이제는 통제가 됐네. 바로 통제됐어. 11시 반이 넘어서 통제가 됐습니다. 이제 정상가정 게이트 입구에는 CCTV가 촬영되고 있으며 무단 입산 시에는 자연공업법에 의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법 없어. 못 가는 거야. 나는 삼각대피소 안에서 그 아프리카 TV VJ 여자 3명이 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참 그걸 찍을까 말까 하다가 진짜 안 찍긴 했는데 찍었으면 떡상을 했던 건데. 아,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그런 걸 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남들 그렇게 많은데 민망스럽게 그렇게 그냥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체온이 확확 떨어진다 그냥. 네. 에? 춥지? 네. 그래서 이렇게 식었지? 아침에 한 건데 꽤 오래 간다고 했는데 이거. 줄 잡고 가, 줄 잡고. 조심해야 돼. 아, 어떻게 올라왔지, 여기? 단풍이 예뻐. 아직. 와. 단풍이 좀 비싸. 와. 예쁜데, 아직? 여기는? 와. 몽환적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언덕이 나타났네, 또. 앞을 보지 말고 가야 되겠어. 아, 단풍이 예쁘네. 신난다, 신나. 양쪽 다리에 쥐가 나, 지금. 지금, 탐라, 계곡 목교 입구 있네. 네, 2.9km. 55분. 30분이면 갈 거야. 화산길이 더 예쁜데? 정상은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와, 너무 예쁜데? 와. 그래, 전에는 내가 그때 찍을 때는 절이 내려와서 여기가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장면을 찍었어, 내가. 아, 원래 그 애들이랑. 아, 통제되는 곳이었어 원래는? 아니, 이거는 옛날에 이 길이 없었지. 이 길이 없었고 저 길로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놀다가 요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야. 근데 길이 바뀐 거야, 지금. 길이 있었어, 요렇게. 저쪽으로 그냥 요렇게 해서 저리 갔었어. 근데 이게 바뀌었네. 아, 요거 화면 캡처 받아가지고 좀. 11년 만에 길이 바뀌었네. 시꺼멓다 그냥. 와, 여름에 물 내려가면 장관이겠다. 여기. 6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2시 됐나? 비가 와서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비가 안 올 때 산행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이미 예약해두고 해서 오긴 올라갔다 오긴 했지만 백록단도 못 보고. 근데 뭐 그 마지막 단풍을 봐서 되게 좋네요, 일단.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예약을 안 해도 탐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캠핑장에 1박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구나. 공사 중이네. 아, 여기 1박 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있었네. 아, 공사 중이네요.